코피를 흘릴 일들이 많았었다. 조금만 쉬어라.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죽은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배성남 씨, 이성균 씨, 조여정 씨, 박소담 씨, 이정훈 씨, 장혜진 씨, 박명호 씨, 그리고 전현석 이십니다. 네, 그러나요? 네, 한테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마침내 또 다시 여기 이렇게 오게 돼서 네. 되게 기쁘고 또 참 기분이 묘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예, 육체적, 정신적, 체력적으로 완전히 방전이 돼서 간신히 기내식을 먹은 후 10시간 동안 계속 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뭔가 시적인 문구도 한번 남겨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되게 우리 동시대 얘기고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또 우리 한국 이제 우리 이렇게 뛰어난 또 앙상블의 배우들이 그걸 되게 실감나게 표현한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저희 북미 배급사 이제 니온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중소 배급사고 또 다른 뭐 거대 스튜디오들이나 그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대신 이제 예, 열정으로 저희는 뛰면서 그 말인즉슨 예, 저와 이제 강호 선배님이 코피를 흘릴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그것인데 뭐 다른 뭐 경쟁작들의 경우를 보면 뭐 LA 시내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고 무슨 TV나 큰 잡지에 뭐 전면 광고가 나오고 이런 식의 물량 공세라면은 저희들은 어떤 아이디어와 저희 똘똘 뭉치 팀워크로 그 물량의 열쇠를 커버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감독님 알고 계셨습니까? 패러디도 많이 됐고요. 예, 유세윤 씨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 예. 존경합니다. 예, 그리고 문세윤 씨도 예. I'll have a dinner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오늘 아침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네? 편지를 읽었는데 그 마지막 문장에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 예, 대신 조금만 쉬어라 예,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In South Korea, it's pretty damning. Are you surprised that Koreans have embraced it so much? 자주 들었던 질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항상 무슨 도발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스토리의 어떤 본질이랄까 그런 거를 외면하는 그런 건 싫었거든요. 이 스토리가 가진 되게 우스꽝스럽고 코미디적인 면도 있지만 현대 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씁쓸하고 쓰라린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 1cm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이 영화 자체 그런 영화다. 정면 돌파해야 되는 또 그러려고 만드는 영화다라고 만들었고요. 왜 그렇게들 호응을 관객들이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질문해 주신 기자분이나 또 많은 평론가분들 또는 관객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자리매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몇몇 정치권에서는 뭐 봉주로 생가를 보전하자 뭐 박물관 만들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도 기사를 봤는데 동상이랑 생가 예. 그냥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죽은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사들은 그냥 예, 넘겼고요. 그걸 갖고 뭐 제가 어떤 뭐 딱히 할 말이 예, 작년 5월 깐느부터 이제 이번 오스카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화사적 사건처럼 뭐 물론 기억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영화 자체가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여기 있는 배우들의 어떤 이 아름다운 한순간의 연기 모든 스태프들이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장면 하나하나들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저의 하나하나의 고민들 이런 것으로서 많이 기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